예,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입니다. 오늘은요, 고3이요. 고3 2011년 6월이요. 6월 외국어 영역모의고사 26번 문제. 빈칸 느끼죠? 빈칸 느낀 문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부터 바로 갈게요. The hazards. 그죠? 그 hazards. 무슨 뜻이에요? 명사로 위험들이라는 거죠. 그 위험들이에요. 뭐의 위험들? The hazards of migration rains. From storms to starvation. 이렇게 나왔습니다. Migration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 뭐 이주란 뜻도 있고요, 명사로. 그죠? 이주란 뜻도 있고, 어떻습니까? 철새들이 왔다 갔다 이동하는 거. 그런 것도 migration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이주 혹은 철새들의 이동의 위험성이에요. 어디서부터? Range. Range는 범위죠. 여기서 명사로 쓰여서. 범위에요. 어디서부터? 위험의 범위인데, 어디서부터 어디? From storms to starvation. 그죠? From A to be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storms 폭풍에서 starvation 배고픔 기아 그렇죠 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 주의 이 폭풍에서 배고픔까지 이런 위험들 이런 거죠. 위험 요소들 그렇죠. 하지만 they are outweighed.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은 여기서 they는 뭘 말합니까? hazards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즉 migration의 hazards 그 위험들인 거예요. 즉 뭐예요? 뭐 스톰들이나 폭풍우들이나 혹은 starvation 뭐 기아들 배고픔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지만 이런 것들 어떻다? They are outweighed.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수동태를 쓰였죠. 비동사 플러스 PP 되었으니까요. 수동태를 쓰였는데 얘네들은 뭡니까? outweighed. 그들은 너무 지나치게 무게가 달려졌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너무 높게 평가되었다. 과대평가되었다라는 의미를 해석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과대평가되었대요. 뭐에서? By 전체 나왔습니다. By the advantages. 그죠? 그 advantages 무슨 뜻이에요? 이점들이에요. 이점들에 비하면 이점들에 의해서 이점들에 의해서 너무 지나치게 무게가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집중되어 왔다. 집중되어 왔다. 집중되었다. 그죠? 너무 심각하게 다루어졌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 여기 the advantages 나왔는데 그 좋은 장점들인데 어떤 장점들이에요? To be found. 그죠? To be found 하면 뭐예요? 발견되어지는 장점들이에요. 어디서? In the temporary. 일반적이냐? 이제 일시적인. 그죠? 잠깐만 일어나는데 일시적인 super abundance. 슈퍼는 어떻습니까? 슈퍼가 이렇게 단어가 겹쳐질 때는 이 뒷단어 혹은 앞단어를 강조해 주는 거죠. 그쵸? 뭐 cool, 멋지다, 슈퍼 cool, 무지하게 멋진 거죠. 그쵸? 그래서 같이 오는 이 단어의 의미를 더 강력하게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예요? abandons, 버려짐 혹은 뭐 방치, 따로 떼어둠, 그쵸? abandons, 명사죠. 그럼 뭐 슈퍼 abandons 하면 완전히 뭐 남아 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 일시적으로 완전히 남아 도는 거예요. 뭐가? A food, 음식이. 언제? In the summer home. 그렇죠? 여름의 그 집에서 일시적으로 아주 무지하게 많이 남는.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얘기는 rich, 풍부하다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한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아주 넉넉하고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어때요? 그런 advantages, 그런 장점들이란 표현이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습니까? 다음입니다. The process of evolution ensures. 아, 얘가 동사네요. 이 전체가 얘네들이 지금 뭡니까? 주어부로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과정이에요. 과정 공정인데 the process. 과정 공정. 뭐의 과정 공정이야? Of evolution. 그 진화의 과정 공정이 분명히 한다, 확실히 한다 이런 뜻이겠죠. ensure가 동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진화의 과정이 분명히 한다, 확실히 한다. 뭘 확실히 합니까? that 이하절을요. 되셨습니까? that 이하절 갈게요. a species. 그죠? 종들이에요. 종들이 migrate. 이주한대요. 언제만? only if 뭐뭐 하는, if 하는 경우에만 이주한대요. 어느 경우에만 it pays it to do so. 이 직역을 하면 이것이 지불을 합니다. 얘한테 이것이 이것한테 지불을 한다. 뭐 하도록 to do so. 그렇게 하도록 지불을 한다라는 표현인데 직역을 하자면. 근데 얘네들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관용구로요. 뭐 가치가 있다. 뭐
하라고 시킨다 뭐 요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건 뭐예요? 그 이것이 아, 뭐 하라고 시킬 때만 그죠? 혹은 가치가 있을 때만 가치가 있을 때만 하라고 시킬 때만 가치가 있을 때만 이 종들이라는 건 migrate 이주한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이 표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 갈게요. Birds of the same species 그죠? 같은 종류의 bird 그죠? 뒤에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같은 종류의 새들은 maybe migratory 그죠? 뭐뭐일 수도 있어요. 뭐뭐일지도 몰라요. 어때요? migratory 그럼 형용사죠. 그럼 뭐예요? 이주하는 사 그런 이주의 이주하는 이런 형용사를 쓰이는 거죠. 그죠? 근데 어때 동사가 뭘로 쓰였죠? 지금 비동사라는 이형식 동사예요. 지금 뭡니까? 얘가 보어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똑같은 종류의 새들은 뭐뭐일 수도 있어요? 이주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디서? In one area 하나의 area 지역에서만 이주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but sedentary 그죠? 얘하고 지금 이 sedentary라는 말 얘 지금 형용사거든요. 얘도 그럼 얘가 뭐겠어요? 문장 성분으로 앞 문장과 같이 연결됐을 때 병렬 구조로 C 보호로 쓰이는 겁니다. 즉 얘랑 migratory랑 sedentary랑 병렬 구조로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럼 얘 주어동사 뭐예요? 이 앞에 birds of the same species 그렇죠? 이 친구들이 주어가 되는 거겠죠. 전체가 그래서 똑같은 종류의 bird 새들이 maybe sedentary 그렇죠? sedentary 무슨 뜻이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어디 가지 않는 겁니다. 이주하는 하지 않는 거예요. 즉 migratory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적인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즉 무슨 얘기냐? 다시 보면 그 같은 종류의 새들은 어때요? 이주 한 지역에서는 이주할 수도 있고 혹은 어때요? elsewhere 다른 곳에서는 어떻다? sedentary 이주 안 하고 migratory의 반대말이라고 하죠. 이주 안 하고 그냥 한 곳에 머무를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아 재밌는 표현이네요. 예 그럼 여러분들 좀 보기 편하시게 제가 좀 내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이렇게 잠깐 내려드리면요 다음 갈게요. 그래서 다음 문장 가면요 여기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Most song thrushes 그죠? song thrushes 하면 뭐 무슨 이 thrushes가 새 종류인데요. 얘가 뭐 나와 있지만 밑에 개똥집박이랍니다. 개똥집박이. 그래서 노래하는 개똥집박이겠죠? 그쵸? 고유명사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노래하는 개똥집박이들이 migrate 이주한대요. 어디서부터 from 전치사 나왔네요. from northern Scotland 그쵸? 형용사야 노던 잊지 마세요. 북쪽의 이라는 표현인 거죠. 여러분들 노스를 북쪽으로 아시는 경우가 많은데 노스는 뭡니까? 북쪽 얘는 명사예요. 그죠? 노스, 사우스, 이스트, 웨스트 얘네들 명사입니다. 기본적인 거지만 은근히 틀려요. 그래서 어디서? 노던 스코틀랜드 북부의 스코틀랜드로부터 이주한대요. 되셨습니까? 당합니다. But in the south of England 하지만 어떻습니까? south 여기는 명사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 재미있게 나왔죠? 여기는 of가 있어요. 명사고 명사니까 이렇게 명사 묶어줄 수 있는 전치사 of가 들어가 있고 왼쪽 어떻습니까? northern Scotland 얘는 형용사고 얘는 명사니까 어때요? of란 전치사가 필요가 없죠? 여기 필요 없잖아요. 그쵸? 보이십니까? 그래서 다시 가면요. But in the south of England 하지만 남부 영국에서는 당합니다. The balance of advantage 그죠? 그 장점의 밸런스예요. 장점의 밸런스 뭐뭇에 대항한 장점의 밸런스 disadvantage 그죠? 그럼 뭐예요? 장점이 아니고 단점에 대항한 장점의 밸런스 그죠? 즉 장점에 대항하여 단점에 대항한 장점의 밸런스란 무슨 말입니까? 즉 어느 것이 더 좋으냐 그죠? 어? 만약에 어떤 곳에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밸런스를 따져야 되겠죠. 어느 쪽이 더 많은 데를 어느 쪽이 더 많은 경우에 그 지역에 가겠어요. 당연히 장점이 더 많아야겠죠. 재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단점에 대항한 장점의 밸런스가 본동사입니다. It's so delicate. 굉장히 복잡하대요. 그렇죠? 얘네들도 지금 보호예요.
이형식 동사, 비동사 나왔으니까요. 굉장히 복잡하대요. 근데 보니까 어라라 이렇게 so 나왔고 that 나왔고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so that 구문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so that 구문 하면 뭐예요? 너무 뭐여서 대리하절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너무 복잡해서 대리하절하대요. 그러니까 뭐 장점하고 단점을 보려니까 그게 너무 복잡해서 대리하절하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대리하절합니다.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뭐뭐 하는 반면에 그죠? 봅니다. Some migrate. 몇몇은 일부는 migrate. 그죠? 몇몇은 일부는 migrate 이주한대요. Allo to Spain. 스페인으로 이주한대요. And Portugal. 그리고 포르투갈로 이주한대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몇몇은 이주하는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거죠. 반면에 그렇죠? 여기서 while은 반면으로 쓰인 거죠. 그래서 몇몇은 이주하는 반면에 the majority 그죠? 대다수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부사 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뭐뭐 한다. 그건 뭐예요? 즉 대다수 대부분의 행태 행동을 여기다 쓰면 되는 거겠네요. 뭐뭐 동안에 over winter 겨울을 넘어서면서 이런 표현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여기는 뭐 간단합니다. 여기 지금 while 뭐로 쓰였어요? 뭐뭐 반면에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Some migrate. 몇몇은 migrate 한대요. 이주를 한대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로. 하지만 대다수, 그죠? 반면에 나왔으니까. 그럼 대다수는 하지만 대다수는 일반적으로 뭐 한다? 이 migrate의 반대 의미를 쓰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기 조금만 여러분들도 답을 확실히 이해하시기 위해서 다시 위에 올라가면요. 보세요. 여기 갈게요. Most부터. Most song thrushes migrate. 대다수의 노래하는 개똥 집바개들은 이주합니다. 어디서부터? Northern Scotland로부터 이주를 한대요. 하지만 in the south of England, 하지만 뭐 남부 영국에서는 어떻다? The balance of advantage against disadvantage is so delicate. 그죠? 결국 뭐야? 이주하는 데 있어서 그 장점과 단점이 굉장히 복잡하다. 이게 참, 이주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다. 복잡하다는 건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so 되시니까. 그래서 뭐예요? 몇몇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로 이동하는 반면에, the majority. 나머지들은 일반적으로 뭐 한다? 이주 안 하니까. 이주하는 거 어디 있겠어요? South of England. 잉글랜드. 그냥 있겠죠. 그 area. 잉글랜드 그냥 머무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조금 보시기 편하게 제가 또 잠깐 밑에 좀 내려드릴게요. 답을 같이 찾아봅시다. 그래서 답을 찾아보면 뭐 영국에 머문다, 움직이지 않는다, migrate의 반대말입니다. 그럼 가볼까요? 1번 가볼까요? Suffer from a scarcity of food. Scarcity 이거 중요한 명사입니다. 그럼 scarcity는 부족, 결핍이란 의미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 아시는 그 단어 중에 뭐 있어요? Lack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렇죠? Lack of something 하면 무슨 뜻이에요? Something의 결여, 결핍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scarcity 얘도 결여, 결핍, 부족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majority, 그 일반적인 애들이 고생한다. 뭐 음식의 부족, 결핍으로 고생한다. 말도 안 되죠. 어떻습니까? Out of focus예요. 지금 우리 뭐 음식 얘기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머문다 그랬어요. 그렇죠? 2번 Do not lay eggs. R을 안 낳는다. 무슨 R 생뚱맞습니다. Out of focus죠. 3번 Stay in England. 그렇죠? 정답이겠죠? 그렇죠? 4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가볼까요? Fly back to Scotland. 이것도 속으신 분도 있겠지만 어때요? 우리 집 두 번째로 나왔던 애들은 어떻습니까? 스코틀랜드가 아니라 노던 스코틀랜드가 아니라 영국에 있는 새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Birds in England 있었던 그 개똥집밖에요. Trash, 그 song trash에 관한 이야기였죠. 스코틀랜드 아닌 거에도 속이는 겁니다. 5번 Migrate somewhere north of England. 그쵸? 이주한다. 우선 이걸로 안 되는 거죠. 그쵸? 얘네들이 이주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 뭡니까? 아름답게 3번이 되시겠습니다. 예, 그 본문 내용은 그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질문 있으시면 제 강의 밑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저희 카페에 글 남겨주시고요. 예, 여러분들 오늘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요.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